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CCTV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. 화질이 떨어지고 제때 확인이 어렵기 때문인데 경고 기능까지 겸비한 똑똑한 장비가 개발됐습니다. 한기민 기자입니다. 손수레에 대형 쓰레기를 잔뜩 싣고 온 주민이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납니다. 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와 주택가 골목에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. CCTV에 찍혔지만 화질이 흐린 데다 단속반의 현장 확인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포항시가 3년 전부터 16대를 운영해왔지만 실제 적발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. 두 달 전 새로 시범 설치된 CCTV입니다.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려는 주민이 다가오자 인체 감지 센서가 작동해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. CCTV 녹화 중입니다.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흠칫 놀란 시민이 쓰레기를 되가져갑니다. 지역의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장비는 선명한 영상을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단속 효과가 높습니다. 전에는 함부로 막 버려가지고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 조심을 하는지 함부로 그렇게 안 버리더라고요. 포항시는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. 앞으로는 불법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지 않고 망에 담아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활용품은 수거대를 설치해야 할 계획입니다. 포항시는 이 장비를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16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.